당뇨병이 걱정되시나요? 당뇨병 위기 인구 15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5,60대는 이미 2명 중 1명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TV를 보면 눈이 흐려보이고 소변이 탁해진 것 같지는 않나요? 아니면 밥을 방금 막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고 밥 먹은 후에는 또 잠이 전보다 많이 쏟아지지는 않나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당뇨병. 당뇨병은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정말 멀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당뇨는 사실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많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바뀌면 몸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명드리는 당뇨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에 따른 합병증, 당뇨병 소문의 진실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명 중에 1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당뇨는 어떤 병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소변에 당이 있는 것입니다.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보다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도 그냥 당뇨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당뇨에는 증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포도당은 물귀신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영양분이 나가버리니 허기가 집니다. 이로 인해 자꾸 먹어도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지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이걸 삼다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당뇨병을 성인병이라고 해서 40대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10대, 30대 사이에서도 자주 보이며 이제 소아 당뇨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2030의 당뇨병은 최근 들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40% 정도, 30대는 30% 정도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는 어떤 합병증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눈망막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심하면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신경에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라 불리는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 질환 같은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 될 정도로 소리 없이 찾아오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 의심 증상을 알면 치료가 빠르겠죠?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자주 마른다.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긴다.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소변을 자주 본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눈이 침침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이 중 아무 증상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뇨는 유전이다 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당뇨병이 있을 경우 자식이 걸릴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둘 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4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고로 유전적인 성향은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보다는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단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등 운동 부족과 식이 요인 등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당뇨병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당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만과 동반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작용이 저하되고 혈당이 상승되고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은 당뇨병이 안 생길까요? 비만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되고 마른 사람이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니 말랐다고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식습관은 당뇨 환자든 아니든 중요한 식습관이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눈으로 음식을 보았을 때 뭐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재료를 알 수 있는 신선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천연색의 식단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Eat more colors하고 색깔을 더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판에 놓여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드시고 계신 겁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그냥 끓이는 것보다 파와 계란을 넣어서 다양한 색채로 드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채로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백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백은 흰 설탕 플러스 소금, 흰 쌀밥, 흰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현미나 잡곡이 속에서 안 받는 분들은 백미를 드셔도 괜찮지만 양을 줄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식후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은 당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과거의 과일에 비해 요즘 과일들은 당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양에서 영양학하는 분들은 요즘 과일을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과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당뇨병 환자는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측정해보고 양을 가늠해보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식 개념의 양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선과 육류를 먹고 밥을 먹는 경우와 밥을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니 생선과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경우가 혈당이 덜 오르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샐러드, 고기,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해주시면 됩니다. 식전빵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의 속설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3콤보의 카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혈당을 올리는데 문제가 되지만 카레 안에 있는 강황의 당뇨병을 예방하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레를 먹을 때 전분을 많이 넣는 건 안 좋지만 카레 그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력이나 비만 없이 갑작스레 발발한 당뇨는 췌장암의 신호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연세가 많고 갑자기 발발한 경우 아주 일부가 췌장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일 경우 췌장이 숨어있어 초음파 검사에도 잘 보이지가 않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치매를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와 치매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연관이 있을 뿐입니다. 치매가 인구 1000명당 9명 정도 생긴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0명당 10명 정도 생깁니다. 둘 다 발병 메커니즘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뇨 환자들 중에서 혈당 조절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 너무 철저하게 당뇨를 관리해서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를 걸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당뇨병 미리 예방하고 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